보르필린 화장품을 바르면 꺼졌던 눈이 이렇게 볼륨이 되살아난다. 뭐, 네. 예, 뭐 가슴에도 바르시고 뭐 오. 이런 이마 꺼진 데도 바르시고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네, 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동환 TV에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시니어 성형으로 유명하신 바로박이 성형외과의 박원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노바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박원주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이렇게 앞에다가 시니어 성형 전문의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물론 젊은 분들도 하시겠지만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오시죠. 아, 네. 네. 예전에는 성형외과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주로 젊은 층 분들이 많으셨다면 네. 요즘은 이제 젊어지는 동안 성형이나 이제 안티에이징 수술을 위해서도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내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저도 조금씩 나이가 이제 노화를 느끼는 나이다 보니까 네. 환자분들을 좀 더 이해를 잘 하게 돼서 그런지 네. 감사하게도 많이들 방문해 주고 계십니다.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믿음이 가는 게 원장님께서 또 시니어 수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준비해온 질문이 뭐냐면 눈이 이제 움푹 꺼지면서 이렇게 더 노안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움푹 꺼진 눈을 도톰하게 되살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저희 오시는 환자분들도 주변에 예. 이제 좀 꺼져 있는 분들, 네. 이제 움푹 좀 패여 있는 분들은 네. 내가 오늘 컨디션이 되게 좋은데도 주변에서 너무 피곤해 보여, 뭐 어디 아파,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대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눈꺼풀이 움푹 들어가서 보여지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 일단 네. 제가 모형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얼굴뼈 모형인데요. 이렇게 네. 움푹 들어가 있는 뼈가 안화골이라고 네. 우리 안구, 이제 눈알을 담는 뼈입니다. 이제 네. 이 안구가 있고 그러고 눈 바깥을 이제 눈꺼풀이 덮고 있겠죠. 그리고 네네. 이제 이 안압뼈와 눈꺼풀 그리고 이 안구 주변을 지방층이 쿠션 역할을 하면서 예. 이제 지지도 해주고 네. 눈을 떴다 감았다 이렇게 슬라이딩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주변을 지방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당연히 조직의 탄력도도 좀 떨어질 거고 중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지방이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네. 보통은 여기가 좀 도톰하셨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여기는 꺼지고 눈 앞꼬리와 뒷꼬리 쪽으로 지방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방이 볼륨이 감소하면서 눈이 꺼지고 아래쪽으로 눈이 좀 도톰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점점 이제 지방이 꺼지다 보면은 원래 쌍꺼풀이 있으셨던 분들도 쌍꺼풀이 더 높게 잡히기도 하고 잡힐 때도 또 이게 비대칭으로 잡히고 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 나이 들어 보이는 네. 눈이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노화로 인해서 이 지방의 탄력이 감소하면서 이제 지방이 또 그 안구와 눈꺼풀의 쿠션 역할을 한 건데 그게 좀 빠져나가니까 네. 그렇군요. 근데 쿠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이것이 네. 없으면 눈 건강에도 좋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움푹 네. 꺼진 눈은 미용상으로도 네. 보기 안 좋지만 네. 눈 건강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네.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 이 네. 피부와 상안거근막이라고 눈을 네. 뜨게 하는 근육이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슬라이딩 역할을 해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지방이거든요. 지방이죠. 근데 이 지방이 별로 없으면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 어떤 분들은 뻑뻑하다, 눈 뜨고 감기가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심한 분들은 눈 뜨고 감을 때마다 통증이 발생한다든지 예. 이제 심하면 안구건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런 또 정보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보르핀이라는 것을 바르면은 눈두덩이가 좀 도톰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던데 이거 오늘 좀 검증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도 얼마 전에 환자분께서 그 네. 보르필린 네. 화장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유튜브도 찾아보고 네. 블로그도 봤는데 이제 보르필린 화장품을 바르면 꺼졌던 눈이 이렇게 볼륨이 되살아난다. 뭐, 네. 네. 뭐 가슴에도 바르시고 뭐 이런 이마 꺼진 데도 바르시고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네. 네. 보르필린이라는 것이 네. 프랑스 화장품 세더마사에서 나온 이제 특허낸 원료예요. 아. 그래서 그
네. 이제 세더마사에서 말하는 걸로는 이제 지방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볼륨을 증대시켜 준다라고는 하는데 네. 솔직한 제 의견으로는 네. 화장품 흡수율도 솔직히 많진 않을 맞아요. 거고 네. 꺼져 있는 눈을 되살리기에는 조금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관련 논문들도 찾아봤는데 근거 논문도 좀 빈약한 편이었고 아, 몇 개 없더라고요. 그럼 네. 뭐 효과가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분명히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눈지덩이가 좀 도톰해지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좀? 네. 일단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네.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한 네. 이제 교정 방법입니다. 아, 네. 이거 외대에서 오셔가지고 10분 내외로 금방 이제 시술도 가능하시고 아. 일상생활도 바로 복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간단한 시술을 원하시면은. 효과가 좋으실 거고 네네. 다만 이제 나는 눈두덩이에 이물질을 넣기는 싫어 아. 아니면 피부가 너무 얇아서 뭐 필러가 비쳐 보일 것 같아 오. 그런 게 걱정이 되신다면은 지방이식을 추천드리고 아, 있습니다. 지방이식. 네. 지방이식이라는 것도 또 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금방 지방이 꺼진다거나 또 생착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것도 얘기가 있던데 어떤가요? 네. 일단 지방이식은 네. 배나 허벅지에서 네. 지방을 추출을 해서 원심분리기를 네. 돌려서 순수지방을 채취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순수지방을 이제 눈꺼풀 피부가 얇기 때문에 뭉치거나 뭐 울퉁불퉁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기계를 이용해서 나노펫으로 만든 다음에 아~ 좀 골고루 넣어주고 있는데요. 아~ 지방이식 하면은 환자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생착률을 되게 궁금해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지방이식은 농사랑 똑같다고 설명드리고 농사? 농사가 우리가 네. 좋은 땅에 네. 좋은 씨를 골고루 뿌리고 물도 네. 주고 뭐 비료도 주고 하면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뭐 필러나 다른 이물질이 없고 흉터가 없는 좋은 땅에 좋은 씨를 저희가 이제 나노펫으로 만든 지방세포를 골고루 뿌려주고 이게 생착률이 두 달에서 세 달 사이에 결정이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뭐 물도 잘 드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아. 술, 담배 하지 않으시고 하면 네. 생착률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경험상 이제 눈꺼풀 지방이식은 소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량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생착률이 좀 좋은 편이긴 한데 네. 너무 많이 꺼져 있다든지 나는 이제 생착률을 좀 더 높이고 싶어 하신다면은 PRP나 줄기세포를 아~ 같이 혼합해서 오. 저희가 이식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도 사람마다 이제 생착률이 되게 낮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럼 네. 필요하다면 2차적으로 지방이식을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네. 또 그런 단점들을 좀 이겨내기 위한 것들을 하고 계시군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눈꺼풀이 꺼져서 노화인처럼 보이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좋은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장님 오늘 이 말씀 덕분에 많은 분들이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알게 돼서 또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